이제 504쪽 육사율을 보시죠. 육사는 수혈이니 출차혈이로다. 사이음유지질로 처음하야 이하당삼양지진하님 산호험난자야람 고로운수혈하님 기산호험난이면 즉불릉 안처하야 빌실기거람 고로운 출자혈하니 혈은 물지수 안야람 순이 중시하야 불경험난하니 소이 불지여 흉야람 이유거음하야 비능 경자연이 약양거지면 즉 필흉의람 계무충정지 덕하고 도이 강경험이면 접촉이 치흉이다. 혈자는 살상지지요. 혈자는 험함지수라 사교감체하니 포험의란 고로 미수혈지상이나 연이나 유득기정하야 수이부진고로 우위출자혈지상하니 첨자여시면 즉 수재상진함 이종득출야람 상알수혈은 순이청야람 사이음유로 거험난지 중하야 불릉고처람 고로 퇴출자혈이람 계음유 불릉여시경하야 불릉처즉 퇴님 신은 순종이 청어시라 소이 불지여 흉야니라. 그러면 어떻지요? 육사휴는 그 자기 밑에는 건장한 남자들이 셋이 딱 버티고 있는 거고, 근데 그 남자들은 전부 자꾸 위로 차고 올려오려고 하는 입장에 있고, 육사휴는 그 자체는 물이라는 그 험난함의 자체에 맨 밑자락이 있는데 사실은 H2O니까 보면은 그 중심축은 안 되는 거였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위에는 또 바로 건장한 남자가 어떻게 보면 물의 이제 그 곤란함의 주축 세력이면서 강하면서도 중도를 지키고 있는 그 구호효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육사효가 있는 거잖아요. 이 육사효는 위로도 터지고 아래로도 터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사는 수우혈이니 이 피혈자 피나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 이 피라는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대해서 쭉 보니까 뭐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나와. 이 혈자는 음이다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육사는 음으로서 음의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요. 그런가 하면 여기처럼 피 터지는 전쟁터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정자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출자혈이로다. 혈은 구멍 혈자예요. 구멍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다. 기다리고 있기는 그 전쟁터에 기다리고 있지만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번역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주자는 토를 다르게 달았지요. 육사는 수우혈이나, 즉 육사효는 혈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출자혈이로다. 그 혈로부터 빠져나올 것이다. 하리라 하면은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말이에요. 사가 이 음유지질로, 사는 음이면서 부드럽지, 음유의 바탕, 음유의 자질로서 처어험하야, 험난한 곳에 처해서, 그러면서도 하당 삼양지지나니 아래로는 또 세 남자들이 자꾸 올라오는 그런 상황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상어 험난자야라. 험난한 곳에 상처를 받는 그런 입장이다. 이게 이제 사람 인사로 바꾸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밑에 초급 간부는 다 이제 여기는 건장한 남자들인데, 아니면 정신이 강한 아주 강성의 남자들인가 하면, 또 여기 구호효는 또 강하고서 중도를 지키는 그런 강한 남자가 딱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험난한 건데 나는 여기인데 지금 나의 성품은 유약한 거예요. 유약하다 보니까 밑에 강성인 이 사람들이 자꾸 치받아 올라오고, 위에서는 또 꿈쩍도 안 넘어 이 사람 편을 안 들어주는 거지. 이 입장에서는 아주 아래 위도 혼란을 겪는 그런 입장이다. 본인이 얼마나 혁명하고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벌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은 상황은 지금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치받아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좀 좋지 못한 상황이죠. 고로,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온 수혈하니, 그 혈에서 피라는 피혈, 피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으니, 기 상어 험난이면 이미 험난한 데서 상처를 받게 되면, 즉, 불능 안처하야. 그 능히 그 자기 있어야 될 그 곳을 편안히 여기지 못해서 필 실기거라. 반드시 그 거처를 잃게 된다. 고로운 출자 혈안에. 그 혈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출자 혈이라는 말을 썼으니, 이 구멍 혈자 혈은 물지 소환나라. 저는 물건들이 편안히 여기는 곳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예전에 사람이 구멍에서 살았잖아요. 헐쳐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풀 수 있는 거죠. 순이 종시하야, 그 순함으로써 그 때를 따라서 불경어 험난하니, 그 험난한 세상에 다투지 않으니, 사실은 순이 종시라겠지만 유약해서 그때와 부딪혀 싸울 힘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 소위 부지여 흉내라. 그러다 보니까 그 흉한 데까지는 이르지 않게 돼요. 그죠? 자꾸 깐죽거리고 덤벼들어야 이게 한 대 더 터지는데, 자기가 약하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흉한 데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유 거음하야, 그 부드러운 자질을 가지고서 음의 자리에 거해서 비는 경자야. 그래서 능히 이 사람은 경쟁할 만한 그런 게 못 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약 양 거지면, 만약에 그 자리에 양이 거했다면 필흉이라. 아주 강성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자식들 댐벼하고 아랫사람들한테 한바탕 할 거고 이 사람한테 대들 거고 하니까 사람 분명히 흉하게 될 것인데, 현재 있는 이 육사는 자기가 유약하기 때문에 대들지도 못하고 아랫사람이 뭐라고 하면 슬슬 묻어 맞으면서 피해 도망갈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흉한 데까지는 가지 않는 상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개, 무, 중정지덕하고 중, 중의덕도 정의덕도 없어. 그죠? 육사니까. 네. 그리고 도이 강경어 험이면 여기는 그게 아니라 그 약, 양거지면 그 양이 즉 강성인 양이 그 자리에 거한다면 반드시 흉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양이 거한다면 중도 아니고 정도 아니지. 현재 여기는 육사의 자리에 음유가 왔으니까 정은 했지요. 득정은 했지요. 그런데 거기에 양이 온다면 중과 정의 덕이 없고 도이 강경어 험이면 다만 험난한 데에 강하게 경쟁을 하러 간다면 적족이 시흉이라. 그건 족히 흉을 이룩하는 데에 딱 맞을 뿐이다 해가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정자는 요때의 육사라는 유약한 그 사람이 오히려 이런 험난함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더 보일 거다. 흉한 데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본 거죠. 반면에 본인은 혈자는 살상지지요. 이 피혈자, 피가 난다는 그 피라는 것은 살상지지야. 사람이 죽고 상처를 입는 그런 땅이고 그런 곳이고 혈자는 구멍혈자 혈자는 험함지서라. 험난하고 빠지는 바의 그 곳이에요. 그러니 사교감체하니 사가 사가 그 감 위에 감이잖아요. 감체와 교 이 사귀고 있다는 것은 감에 겹쳐 있고 입포험이라. 그랬으니 험난한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 교자가 왜 그런지 좀 잘 모르겠어요. 숙제 한번 맞춰보세요. 왜 그러신지 교자를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고로 그래서 위수혈지상이라. 그러다 보니까 피혈자 혈에서 기다린다라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 이거죠. 그러나 유 듣기 정하여 이 유약한 것으로서 정도 발을 정자 정도는 얻었어요. 얻어서 발음을 얻어서 수의불진이라. 기다리기만 하지 앞으로 나서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고로 우위 출자 혈지상하니. 그래서 또 혈 구멍에서부터 나온다는 상황이 나왔으니 점자여시면 점친 사람이 이와 같다면 수지의 상지나 비록 상처를 입는 그런 입장에 있다 하나 중득출하라. 마침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상할 수혈은 순이 청야라. 상의 말하기를 혈에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신함으로써 들어준다는 거예요. 남 얘기를 듣는다, 따라준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사이이유 음유로 거어 험난이 중하여 사가 음으로 유약한 자질로서 험난한 속에 거해서 불능 고쳐라. 그 고집스럽게 거기에 처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유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항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고로 퇴출 자일라. 그래서 물러서기를 그 혈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런 혈로부터 나와서 물러나게 되는 거다. 개 음류 불능 여시 경하야 대개 음이면서 유약한 자질로 능히 시대와 다투지 못하기 때문에 못해서 불능처즉 능히 거기에 처하지 못하게 되면 물러서는 거죠. 거기에 딱 버티고 있지 못하면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신은 순종이 정어시라. 이것이 바로 순종으로서 때에 시대에 들어주는 시대의 그 흐름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죠. 소위 부지어 흉년이라. 그것이 바로 흉한 데까지 이르르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꼭 강성한 것만이 세상 살 때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그죠? 유약하게 어느 때는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도 때로는 그 환란에서 모면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때도, 저 때도 보면은 늘상 그런 시위는 늘 있는 거고, 시위할 때도 강성인 사람이 있고, 좀 유약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시위할 때도 그냥 앞으로 직격탄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희유작전을 쓰는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하니까 이런 데서 다양한 모습을 한 번쯤 짚어보는 것이죠.